예, 네, 그럼 이제 셋이 여기 붙잖아요. 아, 혼자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자, 173쪽입니다. 이제 나는 형성된 법들과 그 조건이 되는 법들과 또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지 그 분석을 적절하게 설하려. 자, 우리 이제 범주를 먼저 밝히고 있죠. 형성된 법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열반은 제외됩니다. 되죠? 형성된 법은 위법이죠. 그죠? 그래서 열반 제외한 형성된 법들과 그 조건이 되는 법들과 또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지 그 분석을 적절하게 설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형성된 법들을 했습니다. 자, 형성된 법들이란 조건 따라 생긴 법을 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 따라 생긴 법. 저는 이제 이거를 앞으로 저 상호적 많이 나오면 항상 ABC로 표현합니다. A, B, C. A는 뭡니까? 조건, 예, 조건 짓는 법입니다. B는 뭡니까? 조건 따라 생긴 법입니다. 자, C는 뭡니까? 이 조건에 개입된 힘.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형성된 법은 우리 저 해설에서는 이건 다 그 주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조건 따라 생긴 법을 뜻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 그 조건 되는 법들, 조건 되는 법은 당연히 조건이겠죠. 그죠? 조건이란 다른 법들이 일어나도록, 일어나거나 지속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조건이 작용하면 그것과 관련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다른 법들은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법들은 존속하도록 지탱하는 것이다. 모든 조건적인 현상들뿐만 아니라 열반과 개념들도 이 조건 짓는 법들의 범주에 포함된다. 되죠? 조건 짓는 법에는 뭐 열반, 물론 쭉 해당하고 보면 열반은 거의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개념적인 것은 조건 짓는 법에 포함된다. 그렇죠? 주로 우리 대상은 그 대부분 개념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또 그들이 어떤 상호관계에 있는지. 자, 이것은 조건 짓는 법과 조건 따라 생긴 법들 사이, 즉,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24가지 조건 짓는 힘을 뜻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삭기를 했습니다. 자, 간략하게 설하면 두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174 쪽입니다. 조건의 길라잡이는 1. 연계의 방법과 2. 상호의존의 방법 두 가지다. 그 중에서 연계의 방법은 그 조건 짓는 법의 성질을 의지하여 다른 어떤 성질이 단지 드러나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러나 상호의존 관계의 방법은 조건들의 효능과 관련하여 설한다. 스승들은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하여 놓는 조건들의 효능이 뭐겠어요? 힘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저 부대 좀 특히 저 바람한테 그 뒷반이 같은 있잖아요. 우리 레드 사유 같은 분들은 여기서 효능은 바로 힘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저는 사실 삭디라 해서 힘을 직접 이야기하는 좀 부대 있잖아요. 우리 저 레드 사유 같은 분들 근데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선생님입니다. 예, 정말 왠 제가 뭐 만나 거의 뵙지도 않은데 그분이 남긴 글들 있잖아요. 빨리 되는 거 보면 와 어쨌든 그죠. 그 통찰력이나 그런 예, 지혜가 저는 뭐 굉장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효능은 이제 힘을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연기의 방법 해설해 보면 연기의 방법 했죠. 그죠? 예, 그래갖고 청진도를 쫙 인용해 놨고 그죠? 그 다음에 176쪽입니다. 조건 짓는 법과 성질을 의지하여 다른 어떤 성질이 단지 드러나는 것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76쪽입니다. 찾으시죠, 그죠? 이 특이한 합성어는 초기형의 추상적으로 정의되어 나타나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라는 연기의 대원칙을 묘사하는 말이다. 이렇게죠. 그러니까 빨간색 뒷반이, 그러니까 레드 사이로와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우리 12연기의 가르침은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A와 B의 상호 관계를 드러낼 뿐이다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뭡니까? 상호의존 관계 오면은, 나타나요 오면 어떻게 됩니까? A와 B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개입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24가지 조건 중에서도 제일,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를 들으라 하면, 그죠? 우리는 그 뭡니까? 등관념을 들 수 있습니다. 틈없이 뒤따르는 조건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 찰나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면은 후 찰나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죠. 만일에 저 이것이 그대지 않으면 불은 완전 불합니다. 그렇죠? 그죠? 전 찰나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면 어떻게 땡 하면 뭡니까? 죽으면 끝나죠. 법이 찰나적 존재라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세상의 철학에서 있잖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 뭡니까? 그리스 철학에서 이데아 이론 인내가 뭐죠? 이 세상에서 제일 높고 가장 지고한 것은 뭡니까? 영원한 거랍니다. 됐죠? 그래서 이데아는 영원한 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맞죠? 요 정도면 저도 압니다. 그죠? 영원한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높고 제일 귀하고 제일 순수한 거고 제일 나쁘고 제일 악질이고 제일 저질이고 제일 나쁜 게 뭐냐? 순간적인 거라고 그래 합니다. 맞죠? 그죠? 맞죠? 그건 또 뭡니까? 법은 차려도 좀, 이건 뭡니까? 죽일 놈들, 그죠? 쌍놈들이 하는 거죠? 경상도는 쌍놈이에요. 쌍놈이죠. 그죠? 쌍놈. 쌍놈. 맞죠? 근데 불교에서는 뭡니까? 모든 법은, 열반, 제 모든 율법은 차려도 존재라죠? 그죠? 이건 완전 쌍놈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뭡니까? 불교에서는 뭡니까? 이 찰나는 뭐한답니까? 상속한다고 그러죠? 찰나생 찰나비를 거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찰나의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면은 후찰나의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후찰나의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찰나생 찰나비를 거듭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러면 전찰나의 법과 후찰나의 법은 막강한 힘, 굉장한 힘이 개입이 됩니다. 왜냐면요, 거부할 수 없이 바로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바로 일어나니까 등반이라는다. 그죠? 틈없이 따른다는 맞죠? 앞 찰나의 마음하고 뒤 찰나의 마음이 틈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곤란합니다. 나도 죽었다. 그죠? 맞죠? 그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등반이라고 틈없이 뒤따르는 조건을 합니다. 그래서 그죠? 불교에서는 찰나생 찰나매를 거듭한다는데 A라는 앞 찰나의 법과 뒤 찰나의 법에는 틈없이 뒤따르는 조건이 개입된다. 그럼 이 조건은 힘이 있어야 되겠어요? 힘이 없어야 되겠어요? 막강한 힘이 있어야 되겠죠? 이 힘이 뭡니까? 조금 더 상실해보면 뭡니까? 앞차로 마음이 있는데, 물론 이 힘이 없어지면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죽었다고 불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열반을 체험하지 못하는 바로 또 뭡니까? 틈없이 재생인결식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우리 앞에서 그죠? 우리 뭡니까? 특히 뭡니까? 4장, 5장에서 마음은 찰나생 찰나면을 거두한다. 그죠? 존재시 속심이 연속해서 흐른다. 그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찰나의 마음과 뒤찰나의 마음은 뭡니까? 거부할 수 없는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쓴 우리 레드 사이도 같은 경우는 그죠? 이 효능을 A라는 이 두 사이에 개입하는 그 효능을 힘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저는 레드 사이도 본래 종태 안 되다 그죠? 하나 설명하는 친구만 굉장한 그 예지와 통찰지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됐죠, 그죠? 우선은 처음 생각을 한번 음미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죠? 우리는 뭡니까? 24가지가 가지는 이 힘으로 뭡니까? 이 우주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모든 원리를 설명해 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호의존 관계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바타나를, 상호의존 관계를 다루고 있는 바타나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겠죠. 그래서 상호의존 관계는,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177쪽 재미있으면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상호의존 관계의 방법이라는 것은 논장의 마지막 바타나에서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그 바타나입니다. 우리 논장 7론가한테 맨 마지막 바타나입니다. 그래서 상호의존 관계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조건 짓는 법과 조건 따라 생긴 법과 그들이 일어나는 구조만을 다루는 연기의 방법과는 대조적으로 상호의존 관계의 방법은 그 조건 짓는 힘까지 취급한다. 됐죠? A, B, C까지 취급하고 있다. 힘까지 개입이 된다. 네, 이걸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결과를 발생하고 성취시키는 힘을 말한다. 그 힘이라는 것은 178쪽 재료입니다. 마치 고추의 매운맛은 고추의 고유한 성질이므로 고추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 같다. 그와 같이 조건 짓는 힘은 조건 짓는 법들의 고유한 성질이므로 이 법들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모든 조건 짓는 법은 그들의 독특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힘이 그들로 하여금 조건 따라 생긴 법들을 인하게 그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 전찰나의 마음은 뭡니까? 후찰나의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한치 틈도 없이 전찰나의 마음이 멸하자 말자 뭡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등반입니다. 한치의 0.001초의 오차도 없이 바로 후찰나의 마음이 팍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이건 왜 그렇습니까? 전찰나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조건 짓는 힘이라는 겁니다. 딴 종교에서 뭐라면 되겠어요? 신이 그러면 안 된다. 신이 가진 힘이다. 이러면 되겠죠. 불교는 그래야 하잖아요. 그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예, 법이 가진 그래서 조건 짓는 법이 가진 힘이라고 예, 이렇게 그 우리 레드 사회도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조건들의 효능과 관련하여 이 말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효능은 힘을 이야기한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178쪽 재미있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조건의 확립을 조건의 특이한 점, 즉 조건의 특이한 힘, 즉 조건의 효능으로 해서 레디 사이도는 이 단어를 조건의 특이한 힘, 즉 그들의 다양한 효력으로 설명하면서 조건의 힘으로 정착시켰다. 그죠? 그래서 아래 그걸 참조할 것 이렇게 했습니다. 자, 스승들은 두 방법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두 방법은 뭡니까? 자, 우리 그죠? 연계의 방법과 상호의존 관계의 방법입니다. 자, 이미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청정도로 나타난다. 청정도로 제10장에서는 24가지 상호의존 관계는 12가지 각 요소들의 사이의 상호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정대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 지금 뭡니까? 제 8장 조건의 길라잡이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면 뭡니까?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12연기의 방법. 두 번째 주제는 뭡니까? 24가지 조건의 방법. 자, 연계의 방법은 뭡니까? 조건 있는 법과 조건 따라 생긴 법만을 언급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우리 상호의존 관계는 뭡니까? 24가지 상호의존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조건 있는 법과 조건 따라 생긴 법과 이 둘 사이에 개재하는 힘까지 예, 적용이 됩니다.